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양영 교수님 모시고 미국 주식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매우 영향이 크기 때문에 늘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우리 이양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입니다. 자, 우리 이양영 교수님, 저희는 이렇게 칸막이가 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진행자들 사이에도 칸막이를 칠 건데 이렇게 하는 데 없죠? 방송국 아마 몇 분 다니시겠습니다만. 저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요. 다른 뭐 일부에서는 이제 완전히 사회적 격리하면서 화상으로만 연결한 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까지 세팅해놓고 그렇죠. 철저하게 하는 곳은 아직은 없죠. 아, 저희가 진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당연하죠. 최고의 경제방송 아닙니까? 안심하시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것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까?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거 간단하게 네. 그래도 정리 좀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이미 주시장 관심 있으신 분 이미 미국의 지난 흐름 보셨겠지만은요. 여하튼 3대 지수가 다시 사상 초가 행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는 아직 연초 대비도 약간 모자란 것이 사실이 되겠는데요. 네. S&P 500과 나스닥은 두 개 모두 여하튼 사상 최고가를 끌고 갔고요. 금 가격이라든가 유가 이런 것도 약간은 좀 혼조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3대 지수가 좀 강하면 러셀 2000 같은 러셀 2000은 다들 말씀들이 아시겠지만 1000등부터 3000등까지 우리 이러면 약간 중소형주들인데 그런 것들이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쉬는 모습. 섹터는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웬만한 게 다 올라가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애플이 속해 있는 기술주가, 기술 섹터가. 아, 미국 주식은 11개 섹터가 딱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확히 보면 네. 이것이 전 세계 공통된 산업 분류입니다. 11개가 맞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중분류, 세분류 하면 뭐 200개도 되지만 네. 11개인데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쓰려고 그러면 네. 우리나라의 과거의 방식과 약간 맞지 않고 네. 이걸 쓰려면 여기 또 일정 수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쓸 뿐이죠.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다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 11개 섹터가 네. 공식적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이건. 그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겠고요. 네네. 대표 종목은 딱 3개만 보면 일단 많은 분들이 이랬구나 라는 느낌 오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2조 달러 시장에 들어온 시가총액은 애플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무려 5%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반칙인가요? 아니, 2조 달러짜리 회사가 네. 5%가 오르면 올라. 그러니까 이게 2조 달러면 우리나라보다 시가총액이 큰데 우리나라 시가총액부터 큰데 이게 우리나라 지수가 5% 올라가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올라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테슬라도 지난주에 이제 2천 달러 넘어섰었는데요. 테슬라도 이제 2.4% 올라갔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 두 개는 똑같은 날 딱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주식이 분리돼서 분할해서 거래되는데 여하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개가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역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들어서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또 상 주식 투자랑 상관없이 오히려 그 게임을 하시는 친구, PC방 하시는 분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엔비디아가 지금 올해 들어서 이미 한 130% 정도 올랐었거든요. 엔비디아. 근데 게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신다 그랬죠. 안 하죠. 네, 그래도 다들 아시는 건데 네. 어찌됐건 저희 이 방송이나 모든 방송국에 편집하시는 분 중에 이거 엔비디아 GPU 안 쓰면 일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예전에 네. 그 제가 한 2000년 좀 되기 전일 거예요, 아마. 그때쯤에 네. 이제 막 친구들 막 게임한다 뭐 이러면서 원래 이제 그래픽 카드라는 걸 따로 안 사다가 네 맞습니다. 뭐 지포스 맞습니다. 어쩌고 네. 하는 걸 애들이 막 샀어요 그때. 네. 네. 야, 그럼 야 뭘 이런 걸 사냐 그랬는데 아 그때 제가 좀 지포스를 사기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포스입니다. 그게 바로 GPU죠. 예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네. 뭐 저도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칩셋 하나 꽂혀 있을 뿐인데 네. 이제 완전히 별도로 카드를 해갖고 아. 막 그거 아닙니까 지금이요. 맞아요. 사실 저나 저희 장석 본부장님 이번에 올해 들어서 PC를 세 대를 샀거든요. PC를 세 대. PC요. 네. PC를 네. 샀는데 딱 지정하는 이제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엔비디아 꼭 딱 그 특정 카드가 있거든요. 아. 딱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마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올해 들어서 이미 주가는 지금 2천억 달러도 넘어섰고 3천억 달러 시가총액으로. 엔비디아가? 네. 그 시가총액 지금 1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되겠고요.
경제 지표는 어렵지 않은 거 두 개만 잠깐. 네네. 첫 번째는 PMI인데요. 저 때문에 일부러 어렵지 않은 걸로 하시는 겁니까 혹시? 아니요, 제가 어려운 걸 잘 못합니다 저도. 네. PMI인데요. PMI는 네. 사실 상식적으로 50이란 기준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50. 예. 왜냐면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똑같은 기준 방식을 네. 쓰고 있는데 다만 조사는 기관만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IHS 마켓이라는 것인데 네. IHS 마켓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서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할 때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뭐 핸드폰 뭐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경제적인 전망 리서치 기관인데요. 네. 여기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두 군데 다 조사했는데 중요한 것은 리먼사 죄송합니다. 그 지난 코로나19에 코비드-19 그 이전과도 상관없이 네. 그 이전으로 작년 1년 17개월 내지 19개월 대비 네.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PMI 이런 건 50이 넘어가면 지금 더 좋아진다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기업의 저 구매 담당자들?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조업은 2019년 1월 이후 19개월, 네. 그리고 서비스업은 작년 3월 이후 17개월 만에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그림 보이는 건 첫 번째가 제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여드린 것은 이제 비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7개월 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최고치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게 감이 안 오시고 저도 지금 미국에 안 사니까 모르지만 네. 미국 사람들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보다 조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거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하나는 더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더 쉬운 거죠. 주택 네. 판매 시장이나 주택 착공건수 시장이거든요. 여기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제가 와서 설명드릴 때는 주택 착공건수가 또 최고 수준까지 가고 있다 얘기했는데 네. 주택 착공을 왜 많이 하겠습니까? 많이 팔리니까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주택 판매도 두 가지가 있죠. 네. 기존 주택이 있고요. 아니면은 신규 분양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네, 보면. 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기존 주택 판매인데요. 우리나라는 제가 수치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워낙 신규 분양이 많은데요. 미국은 전체 주택 시장에서 판매 시장에서 한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규 주택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기존 주택인데요. 그 기존 주택 판매권인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 이게 훅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게 전월 대비입니다. 미리 말씀하면 지난달 6월 대비보다 7월 달에 얼마나 더 주택이 판매됐냐면 25%가 늘어났습니다. 6월보다 7월에요? 네. 왜?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미국은 여름에 좀 팔립니다, 집이. 그 이유가 있는 게 왜냐하면 가을부터 학교가 생기잖아요,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6, 7, 8월에 워낙 무빙 시즌입니다, 워낙 미국이.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건 네네, 맞는데요. 네네. 그보다는 저희가 한 2주 전에 한번 저희가 통계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약간 교외로요. 교외로 완전 저 지방이라기보다는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쪽으로 이사가는 인구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재택근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굳이 내가 집 도심에서 좁은 데서 비싸게 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이사에 대한 수요 약간 그러니까 지방이라기보다는 약간 교외 다운타운에서 벗어난 느낌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약간 저 교외로 빠지면서 네. 가구 좀 많이 사고 네. 그 다음에 컴퓨터도 좀 좋은 걸로 사고 뭐 이러겠네요. 또 가전제품도 사야죠. 바꿔야죠.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단독주택 보면 지하 가보셨잖아요. 지하의 대부분이 이제 소위 엔터테인먼트 룸이라고 해갖고 그렇죠. 영화 예. 꾸며놓은 애들이 예, 그런 많이 있죠. 당구대 그, 예, 그런 많이 있는데 예. 그런 쪽이다 보니까 TV도 조금 더 많이 팔릴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프로젝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프로젝터. 것도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하이마트 같은 기업이 미국에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베스트바이 들어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베스트바이? 예, 베스트바이가 사상 최고가거든요. 네. 그런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퍼센트가 늘어난 거로 보면 그러니까 24.7%라는 거는 네. 1968년부터 이 통계가 나왔는데 네. 그때 이후로 최고입니다. 24.7%라는 전월 대비 증가는 최고가 나왔어요. 어찌 되었거든요. 7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네. 딱 그렇게 되면 우리 주식하신 분이 누구나 다 아십니다. 네. 현대건설을 사야 되나? 삼성물산을 사야 되나? GS건설을 사야 되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주택을 많이 쉬니까 네, 건설업체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네네네. 미국도 이제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레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레나. 레나. 네, 근데 이게 뭐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거가 있다로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나가 이제 사상 최고가인데 네. 그러다 보니 나를 들어서 또 다른 것들이 좋아지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짓거나
집을 이제 새로 고치려고 하면 팔면 주인이 다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주택 용품 업체, 개선 업체 이런 걸 로우스나 홈디포, 뭐 미국에 계신 분은 모를 수가 없고요. 네, 네, 홈디포. 주식 조금 하신 분은 로우스보다는 홈디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다 사상 최고가 지금 불어나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고요. 그런 것들이 레나는 모르시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주택 건설 업체가 모아놓은 ETF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XHB라는 게 있습니다. XHB. 예. 예. 우리 이따른 것만 아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어려우니까. 예. 사상 최고가가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여기도 사상 최고예요? 예. 이건 ETF 자체가요. 우리나라 보면 현대건설, 삼성, 울산, 뭐 예. 삼성에서 약간 분류가 있지만 묶어놓은... GS건설, 대림산업,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사상 최고가를 본다면 제가 얘기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아실 분 계실 텐데 우리나라도 이제 젊으신 분들 집을 구하거나 월세 구하거나 원룸 구할 때 다 요즘 직방 다방에서 구하시잖아요. 네네네.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거 이제 못, 그 벤치마크 하는 회사가 있죠. 미국의 진로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진로우? 예. 이름이 약간 재밌는데요. 진로우입니다. 진로우 그룹이거든요. 진로우는 소주 아닙니까? 진로우고, 제가 발음이 무서워서. 진로우입니다. 진로우. 네. 어, 심벌은 ZG입니다. ZG. 예. 하여튼, 이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게 직방 다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이들은, 약간의 진짜 여기서 매매도 시키고 집도 수리하는 것도 알아주고 그런 거에 다 좀 약간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중개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중개만 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약간 복잡한데 네. 너무 깊어지니까 넘어가고 네. 어떤 직방 다방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꿈을 꾸는 모델이 있다면 이걸 모델로 진로우다. 예, 진로우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먼저 지난주에 특징적인 주말 그림이었다고 일단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이 요게 이제 그 미국 주식을 네. 약간 뭐 지도주 바둑판처럼 이렇게 배열을 해 놓은 거죠? 네, 매주 이제 매일 저녁마다 밤에 네. 장수 본부장이 해주는 그림인데요. 이게 보시면 그날 장수 본부장이 보여주는 하루짜리 보여주는 거고 네. 이건 이제 일주일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주일 동안 어느 게 많이 올라가는 건데 냉정히 보면 초록색이 많지는 않아요. 흐름 보시면. 녹색이 오른 거고요. 네, 녹색은 네. 오른 거고, 사이즈는 이제 시가총액인데, 딱 보시면 많지는 않습니다. 개수 자체. 개수는 빨간 게 많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시가총액 큰 것들이 올랐다는 게 핵심이죠. 네네네. 거기서 이제 제가 종목들을 몇 개 봐드리면,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S&P 500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안 들어있지만, 테슬라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시는 만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올랐죠. 24%가 올라갔고요. 그 밖에. 한 주에? 네? 한 주 동안? 네, 한 주에요. 한 주 동안에요. 이건 한 주인데 여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는요. 아 왜냐하면 S&P 500만 보이기 때문에. 아 네네네네. 네. 엔비디아가 9% 올라갔고요. 애플이 8%, 아마존도 4%, 구글 4%.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소개해드렸던 나이키도 3%가 올랐던 반면에요. 떨어진 것 중에서는 항공주들이 다 8에서 10% 이상 떨어졌고요. 네. 보잉도 6%, 그리고 에너지주 대표적인 엑슨모빌, 쉐브론도 4, 5%씩 떨어진 것이 지난주에 특징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큰 네모들은 다 뭐 이름들이 익숙하네요. 네, 이제 많이 들으셔서 익숙한데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게 많죠. 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궁금하신 거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올라갔던 것이 더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시장이 더 올라가느냐? 그리고 시장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에 관련된 그림을 한 두 개만 간단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미국 우리나라 지금 뭐 신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배터리다, 바이오하고 BBIG, 아, BBIG. 예,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예. 미국에서 또 저도 이제 많이 보는 편이지만 어썸 에잇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썸 에잇? 예. 아, 여덟 개 놀라운 주식. 아, 예. 예. 네. 그 그림 다음 보여드리면 예. 그림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에다가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때 어썸 에잇이라고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시험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어썸 에잇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나스닥도 아니고 나스닥 100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갔고 네. S&P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은 여러분이 그래도 들어보신 겁니다. 팡 플러스라는 것이 인덱스가 있어요. 네. 이건 이제 10개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테크 그런 것들 잘 나가는 주식들만 모아놓은 건데요. 그런 것들도 보면 올해 들어서 66%가 올라갔다는 거죠. 네. QQQ가 뭐다? 두 배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이제 페이스북도 들어가 있고 테슬라도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 그 밖에 이제 바이두가 있네요. 네, 중국 기업인 바이두나 알리비아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될 텐데요.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특이하게 트위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분류될 건 간에
압도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또 많이 올랐다는 것인데요. 네. 그 다음에 핵심인 거죠. 그럼 더 오를까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들 뇌피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잘못 말하면 이제 니가 어떻게 하냐 그럴 텐데 제가 한 번만 인용해드리면 댄 아이브스라고 웨드부시 증권에서 잘 나가는 소위 그 이사님이 계신데 이 양반 얘기는 팡이란 이것들이 어떻게 표현한 간에 앞으로도 2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뭐 근거 나름의 이분의 얘기는 이들 주식들이 대부분이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랑 상관없이 계속 사업을 잘하고 있고 네. 더더욱이 이들이 특히 아시겠지만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현금을 쌓아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어떤 성장주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네. 디펜시브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걸 하고 있다. 라는 거 일단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오늘 김프로님 안 나오셨는데 네. 사회적 격리 하고 계시고 사실 거리감 두 가지 있는데 네. 저 때 또 부탁을 하셨잖아요. 매주 월요일 날 그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 나오기 전에 이거 좀 해달라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거 오늘 제가 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 오늘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네.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 그림, 첫 번째 그림인데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어찌됐건 확진자가 약간 줄어드는 추세, 한국은 늘어나는 추세. 요거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어닝 리비전입니다. 이익 조정 비율에 관한 오늘 새벽 5시 나온 거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미국, 한국 다 좋은데요. 네. 한국은 먼저 이익이 증가했었는데 지금 약간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0.0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지금요. 네. 전주랑 똑같고요. 미국은 지난주보다 오히려 이익 전망치가 올라갔습니다, 지금요. 올라갔어요? 예, 네, 전망치의 상향 정도가 또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그림을 제가 빨리 보여드리겠는데요. 미국의 업종별로 먼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미래에셋 대우증권에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닝즈 리비전이라고 딱 치면 여러분 찾아보시고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요. 네. 딱 보시면 박스 쳐놓은 것부터 위에 말씀드리면 전체 업종이 확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실 것 같고요. 밑에가 건축 쪽 있죠. 건설 쪽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워낙 미국 다 좋기 때문에 전망 자체 절대 규모가 연초 대비 플러스 난 것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초 대비 플러스. 완전 플러스 난 거요. 네. 그리고 오른쪽 밑에가 소매점입니다. 소매점.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헬스케어, 건강 관리는 완전히 제일 지금 잘 나가는 쪽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엔비디아. 네.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두 번째 거. 다음은 이제 한국 보여드리겠는데요. 한국은요. 한국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 전체적으로 약간은 재미가 없습니다. 솔직히요. 다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여드리는 화학입니다. 첫 번째 건데요. 화학은 LG화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LG화학이요. 반지 LG화학. 배터리 때문에 들어갔고요. 네. 오른쪽 이제 자동차죠. 현대차가 요즘 그나마 실적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가 필수 소비재. 계속 말씀드린 CJ제일제당. 그리고 술 팔고 이런 거요. 필수 소비재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시 한국도 대표적인 것이 헬스케어. 건강관리. 건강관리가 되겠고요. 그 위에 가운데가 증권업종. 그 오른쪽 밑에가 유틸리티랑 통신입니다. 통신. 네. 통신사랑 유틸리티는 한국전력. 그러니까 요 정도가 지금 네. 이익 전망에 상향되어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뉴스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결국은 숫자가 지금보다 좋아지는 쪽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나마 안전한 쪽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숫자가 지금보다 좋아지는 쪽에 네. 투자하는 게 그나마 네. 안전하다는 이양윤 교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 이항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